자, 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요, enjoying winter sports예요. 그러니까 겨울 스포츠 즐기기죠. 자, 이 선수가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자, 학습창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enjoying winter sports였고, 여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 경기. 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날씨 말하는데, It's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일과 같은 데서 배웠는데요. What is 뭐시기 like? 그럼 얘 어때? 이런 표현이라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격이나 생김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날씨가 어때요? 그러니까 날씨 물어보는 겁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So what like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it's hot and sunny. 덥고 햇볕이 있다는 얘기인데 it는 뭡니까? 날씨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 it라겠죠. 비인칭 주어 it는 인칭 주어 it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날씨나 아니면 날짜 혹은 시간 혹은 거리 혹은 밝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Don't forget to buy a cake. 케이크 사오는 거 잊지 마. 달달한 음식. 아이고. Is okay. I won't. 안 잊을 텐데. 자, 이거 보세요. Don't forget to 뭐 하는 걸 잊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don't는 하지 마 이런 얘기죠.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거를 to infinitive 동사 원형을 쓰면요, 요거 하는 걸 잊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buy 하는 거 잊지 마, 뭘 케이크를 사는 걸 잊지 마. Okay, I won't. Won't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Will Will not.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을게라는 표현인 거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반영한다는 말로 볼수 있고요. 자, 참고로 remember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다죠. 그 다음에 forget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Remember나 forget 다음에는 자, to infinitive가 올 수도 있어요.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습니다. 뜻이 달라요. to가 오는 거면 뭐시기? 할 것을 뭐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 것을. 그 다음에 ing가 오면 뭐시기? 한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don't forget to buy 하면은 사는 거 잊지 말란 얘기고, don't forget buying 하면 샀던 거를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to를 쓰면 뭐할 것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앞으로 할 일이야. 이걸 잊지 말란 얘기인 거고, 이거는 했던 일, 전에 했던 일이야. ing를 쓰게 되면은 자, 표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언어 형식인데요. It's the longest speed skating race in the world입니다. 자, the longest 가장 긴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래요, 세상에서. 자, 최상급이라는 거 있죠. 최상급이라는 거는 보통 EST가 붙죠.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비교급이 있었죠. 비교급은 어떻습니까? 뭐 ER이 붙었죠. 혹은 주어가 아니 그 대상 언어가 3인치, 아니, 그,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뭡니까? most가 붙죠. 그쵸. 이거는 more가 붙었었고요. 근데,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이음절 자리는 이게 i로 바뀌고 er이나 i로 바뀌고 est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닌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est, er이나 est가 붙습니다. 아니, 참, more나 most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heavy, 그러면은, heavy 이음절이에요. 근데 자음 다음에 y로 끝났으니까 최상급은 heaviest가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은 최상급 앞에는 무조건 더가 붙는 게 아닙니다. 언제 더가 붙냐면은 자, 명사 앞에 최상급이 오잖아요. 가장 멋있게 한 뭐다라고 할때 이럴 때 더를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급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 자,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예요. 가장 긴 경주죠.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땐 더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상급이 동사를 꾸미잖아요. 최상급이 동사를 꾸미면은 이럴 때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명사 더 붙이는 이유가 명사 앞에는 어나 더나 소유격 같은 게 붙는데 가장 멋있게 한 거니까 더를 붙여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명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더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I like 뭐 apples 사과를 좋아한대요. 가장 많이 좋아한대. 그럴 때는 best 이렇게 쓰는 거라고. The best가 아니고 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I am the best student. 내가 가장 뭐 뛰어난 학생이다. 이럴 때는 student란 명사가 있죠. 더를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다음에 in city. 자, 각 도시에서 the skaters는요. 자, each라는 거는 뭡니까? each랑 every는 뭐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city입니다. 그쵸? skater들은 have to. have to는 뭐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예요. 뭘 해야 해요? 다음에 동사 원형어죠. collect, 모아야 된대요. collect. 뭐를, a stamp, 도장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ave to의 쓰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get read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what like, what like, 어때?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웨더가 어때? it's sunny today죠. 두 번째는 it's, 자, cloudy. 자, 세 번째는 it's rainy, 혹은 it's raining,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it's snowy, 그쵸? snowy. It's windy.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들어볼게요. What?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It's very windy. Really? I should wear my coat then. Thanks. Two. What's the weather like in Busan? I'm going to go there this afternoon. It's raining. You should take an umbrella. Okay, I will. 자, 첫 번째는 뭐, 윈디죠? 두 번째는, what will the girl take? 뭐 챙길 거예요? 엄브렐라 챙길 거라 했죠. 자, 보면은, okay, I will 하면은, 나 할게, 이런 얘기죠. okay, 안 할게는 뭐예요? I won't 쓴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should도 have to랑 비슷한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얘기야. wear,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뭘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코트 입는다고 했죠. 그쵸? I should wear coat. 코트 입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은, 멋있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each city? 각 도시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Cairo today? 자, What's the weather like in Cairo today? 카이로 어때요 오늘? It's hot and sunny. 그쵸? 18도에서 30도고 그리고 해가 있으니까 sunny하고 핫하대요. 자, 2번 두 번째는요. 이거 어딥니까? Moscow.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모스크바라고 합니다.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Moscow today? Okay, the answer is It's it's cold cold and and snowy. 그쵸? It's cold and snowy죠. 지금 snowy. What's the weather like in each city? 자, 2번 같은 경우 그쵸? cold 하죠. 영하 15도니까 그러니까 it's cold and 누나요. snowy 하면 되고요. 세 번째, 3번. 시카고는 어때요? 날씨가? 그러니까 it's 시원해? 영하 2도, 4도면 이것도 콜드 같은데? 뭐 whatever 상관없습니다. 콜드, 쿨, 쿨 이런 건뭐 자기 취향이고 중요한 건 클라우디죠. 네 번째, 런던은 어때요? It's rainy and windy, 그쵸? rainy and windy. 다섯 번째, 얘는 어때요? 상하이는? It's rainy, 그치? It's warm, but, and rainy,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자, 시카고 뭐라고 했나 볼까? cold, 이것도 춥다고 했네, 그치? London은 rainy and windy. Moscow는 snowy and col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What will Paul say to Molly? 펄은 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그쵸? umbrella.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응, 아니질 게 어떻게 해야 돼요? Okay. I really, I want야. want지, 왜? 하는 말이 지금 챙기란 말은 챙기는 거 잊지 마야. 잊지 마요. Don't forget이에요. 그러니까 응, 안 잊을게. 그러니까 I will 하면 응, 잊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싸우자는 얘기죠? 응, 안 잊을게. I won't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 Eric하고 유나하고 뭘 가져갈 건지 들어봅시다. What? Are you ready for the picnic, Eric? Yes, Mom. I am. Don't forget to take these sandwiches. Your dad made them for you. Okay, Mom. Two. Dad, you know I'm going to a concert today, right? Yes, Yuna. Don't forget to take your cell phone. Don't worry. I won't forget. I'll call you when the concert is over. Okay. I'll meet you at the bus stop later. 자, 여러분 뭐 챙겨요? 샌드위치.
아빠가 만들 수도 있겠죠. 유나 뭐 챙겨요? 셀폰. 그쵸. 자, 그쵸. 그 다음에 C번 봅시다. Plan a Christmas party with your friends. Tell each other what to remember. 아하, today is Christmas Eve, right?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자, 크리스마스 파티 챙길 거, buy a cake, 준호가요. Write a Christmas card는 누가 하고, bring a guitar는 누가 하고, 너는 뭐 하고 해서, don't forget to, 땡땡땡 하면 뭐 하는 거 잊지 마. 대답은, okay, I won't입니다. 잊지 않을게니까 won't입니다. 그쵸? I won't, 이제 생각된 말은 뭐예요? I won't forget. 잊지 않을게. to, 뭐, 시기 하는 거 잊지 않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응, 살게라 해서 I will이라고 하면 안 돼요. I don't forget.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잊지 마. 응, 안 잊을게지. 만약에 will 쓰면은, 응, 잊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자, 발령기가 있네요. 일단 봅시다. 자, 발령기를 보셨는데요. 자, 일단 텍스트 자막과 함께 봅시다. 자, Andy, your school trip is tomorrow, right? 자, 네 학교 여행이 내일이지, 그렇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Yes, mom. 예, 엄마. I can't wait. 이건 뭐야?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니까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니면 그 기다린다는 얘기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can't wait to infinitive.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거를 멋있게 하는 걸 무지하게 많이 기다린다. 무지하게 많이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는 걸 무작위 기다린다니 뭐 제주도 가는 거 기다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Did you check? 자, check 확인했니? 뭐를?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입니다. Forecast니 뭐 예언, 예측 뭐 이런 거거든요.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check 확인해봤니? 그러니까 Yes, I did. Did you니까 대답이 I did. 그렇죠? 네, 했어요. It will be very cold. 추울 거고 and windy 할 거래요. 자, 미래니까 will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춥다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죠. 춥다 영어로 뭐예요? Be cold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면 it, be가 is로 바뀌고 it is cold죠. 근데 추울 거니까 will be가 된 거죠. It will be cold and windy there. 거기 되게 춥고 바람 많이 불 거래요. 자, 정말 then 그러면 you need to 자 need to infinitive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뭐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have to랑 비슷한 말이야. 비슷하다고 보면 돼. have to infinitive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 take warm jacket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챙겨라 이런 얘기죠. 좀 따뜻한 잠바 좀 챙겨 뭐 이런 얘기입니다. I also need to 또한 뭐 챙겨야 돼요? Take my gloves. 장갑도 챙긴다는 얘기겠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And don't forget to take. 자,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take a winter scarf. 자, winter scarf 겨울 스카프죠. With you. 그러니까 winter scarf with you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빨리 넘어가겠다. Almost forgot. 자,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Thanks, mom. 고맙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What is the boy doing? 얘 지금 뭐해요? He is getting ready for a trip 했습니다. 자, get ready for 뭐시기 그러면은 뭐시기를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get 대신에 be를 써도 돼요. He's getting 지금 하니까 behind 쓴 거죠? 지금 여행 준비 중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what will Andy take? 뭐 챙길 거예요? Take check all 해보래요. 뭐 챙긴다 그랬어요? 웜 재킷 챙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gloves, winter scarf 이렇게 챙긴다 그랬죠. 그쵸? 네, A3. 자, when is Andy going? 언제 가요? He's going on a trip tomorrow. 내일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제주도 간다고 했고. 자, 봅시다. 우리가 여행 가다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고 on a trip 합니다. 여행을 가다 이런 뜻이거든. 중요한 거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go on a school trip. 수학여행 간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B번 볼게요. Complete the weather forecast. 자, 한번 들어봅시다. 듣고 체크해봅시다. Good morning, Seoul. The time is now 9 o'clock in the morning. It's cold, but sunny outside. We can enjoy the sun all afternoon, but it'll rain in the evening. So,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자, 어때요? Rainy. 어? Rainy. Rainy하고 자, 레인이 하죠? 오케이.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짝과 지역별 날씨 카드 페이지 265를 세 장씩 나눠요. 이거 한번 넘어갑시다. 자,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Before you read 네덜란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골라보래요. It is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 있어요? No. No. Yes? The Netherlands in Europe, 그치? It has many canals and rivers. 자, canals는 뭡니까? Yes. 운하. Canal 하면 운하예요, 운하. 운하. 땅 파갖고 물 벗어 만든 거, 물길 있죠? Rivers는 강이죠. 이 강이 많아요? Yes.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봅시다. Skating is popular winter sport there. 스케이팅이 거기서 인기 있을까? 여러분 동계올림픽 같은 거 보면 네덜란드가 스피드스케이팅 강자인데? 인기 있지 않겠어? It is famous for windmills. Windmill이 뭐냐면은 밀이 방앗간이거든요? Wind, 바람으로 하는 방앗간, 이렇게 뭐야? 풍차예요, windmill이. 그쵸? 자, BCD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관련된 거. 11 City Tour는요, 이제 본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